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 종목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을 2만 원대 매수해서 전일 잘 매도하고 닥터K 아침 생방송에서 나 같으면 두산중공업 조정받을 때까지 조금 차익 실현 이후에 뭘 매수해 보겠다? 그렇습니다. 두산 퓨어셀을 매수해 보겠다 했는데요. 두산 퓨어셀 매수하셨다 그럽니다. 자, 두산 퓨어셀의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두산 퓨어셀 최근에 현대차와의 협업 소식도 들려오면서 두산 퓨어셀 수소연료전지 쪽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평선을 걸치고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박수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추가 상승하면서 레벨업 할 것이냐 아니면 주춤하면서 밑으로 처질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자, 일단은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도 유입이 돼 있고요. 하락하다가 강하게 돌파 시도 이후에 눌림목 구간. 그러면 추세를 복귀한 여기에서 못 따라갔다면 언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지권에서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매수 의견 제시 위에 1.8% 인근 상승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상승할 때 좀 아쉬운 것은요.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되는데, 자, 앞전에 여기 양봉에서는 거래가 평소보다는 조금 그래도 섰는데, 오늘은 거래가 좀 동반이 되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기관 매수는 들어왔습니다만 외국인이 기관 판 정도만큼 또 매도가 나왔으니, 오늘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 최근에 기관이 계속 연속 매수해주고 있는 바, 5만 3천원권 정도, 여기 저항, 1차 저항일 겁니다.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에 따라서 5만 5천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직전 고점 5만 5,480원권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럼 거의 10% 인근 정도 수익이 나겠죠. 여기 상황에서 좀 주춤거린다면 또 적당히 차익 실현, 그리고 눌려줬을 때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다 올라올 겁니다. 지지권에서 양봉 선다면 매도했던 부분 다시 또 재매수 가능한 그런 상황이겠죠. 자, 지금 현재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수소 관련 부분이 오늘 탄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탄소 중립 이야기가 나오면서 탄소 관련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자, OCI가 조금 상승세 유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또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자, OCI 5% 넘게 가다가 좀 밀렸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이제 저항, 마지막 저항 하나 돌파하기 직전, 그죠? 자, 그런 상황으로 간다 보면 두산 피어스에 충분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자, 전략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카지노 사람들이 조금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여행객이라든지, 그죠? 이제 트러블 버블이라 해가지고 트래블 버블이라 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여행도 서로 자유롭게 하자 라고 사이판, 싱가폴, 그리고 또 여타 다른 항공편들 자꾸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카지노 쪽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죠. 하지만 카지노라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폭발적인 강세를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나빠지기보다는, 그죠? 뭐 적당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앞전에도 한번 질문 주셨는데, 파라다이스 질문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되게 급등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지노에 가면 얼마를 가겠습니까? 그죠? 차라리 그런 세타보다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최근에 각광을 받는 그런 쪽이 조금 더 탄력있게 가지 않을까? 자, 파라다이스를 그러면 질문 주셨으니까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면요. 일단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쪽에 보면요, 상당히 강력한 저항대가 또 포진해 있으니 추가 상승하게 된다면요, 일단 18,600원권 여기에 반등 나오다가 밀린 자리니까 여기에 일단 저항권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길게 본다면 조정을 잘 받고 돌아선다면 이렇게 딱 목표치가 딱 나오는 게 눈에 어느 정도 보이죠, 그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14,800원에서 17,900원인데 윗골이 여기를 정확하게 안 했으니 그죠? 대략적으로 18,000원 정도 보면 되겠죠. 18,000원이면 3,200원 정도의 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3,200원을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3,200원을 더한다면 대략적으로 2만원권 정도 목표치가 나오네요. 여기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딱 떨어지죠. 딱 눈으로 봐도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8,000원 600원권 여기에 저항을 잘 적당하니 받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한다면 여기 전고점 인근인 2만원권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되게 지저분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도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은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파라다이스 2만원 보고 있었다. 여우레기 자, 또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지금 해 주실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순 없으니까 제가 또 관심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비존도 지금 현재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요,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좀 매도를 나왔습니다.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또 기관이 매수를 했고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 그죠? 팩토링 서비스 개시한 이후로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60일 인근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이제 우상향 다 돌려내기 직전입니다. 거의 돌려냈다 봐도 무방하죠. 자, 도전비전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상당히 클라우딩이라든지 그죠? 재택근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 강세 보이다가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받았다가 지금 연속적으로 강한 상승세 이후에 조정 마치고 이제 반대 양호한 상황이니까 도전비전과 같은 종목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 넣을 만한 거는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이제 그렇게 조정 받다가 돌아서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차는 아직까지 조금 저항을 더 많이 받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 기아차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훨씬 강하게 올라왔고 조정도 가볍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인다. 기관 외국인 싹쓸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동차 업계를 짓눌렀던 것은 그렇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부진해서가 아니라 팔고 싶은데 팔지를 못해요. 왜? 만들지를 못합니다. 잘 아시죠?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공장들이 서고하는 상황 때문에 제조를 제대로 못했다면 이제 동남아 쪽에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시 재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지금 현재 자동차 섹터입니다.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는요. 만도. 기관에 쌍끌이 많이 들어옵니다. 만도 다 돌려냈어요. 현대위아 정도 관심있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관심의 순서는요.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겠다면 기아고요. 자, 조금 더 액티브한 상황을 노리겠다면 만도고요. 그 다음 현대위아까지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직도 잘 돌아서지 못한 섹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전자가 빨리 돌아서야 되거든요. 전기전자가 우리나라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뭐 두 말하면 잔소리인데요. 자, 삼성전자 7만원을 겨우 돌파한 이후에 잘 처지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강한 상승도 잘 못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지수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장 크게 빠지면서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1, 2를 그냥 조지면서 크게 시장 하락하는데 아마 역할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반등 구간에서 강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어당기자니 모멘텀이 좀 부족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모멘텀이 좀 부족하니 그죠? 시장을 밑으로 강하게 밀지 않으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크게 밀리진 않을 겁니다. 적당한 흐름으로 간다면요. 키 맞추기 양상으로 반등은 적당히 해내지 않을까. 일단 전기전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전자도 그렇고요.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와 같은 종목 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다 꼬꾸라져 있습니다.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가야 우리나라 시장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가 먼저 돌아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 바톤을 그죠? 이어받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 시도를 좀 해줘야 시장은 좀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저항권이거든요. 그죠? 자, 자동차까지 여러분들께 또 한번 짚어드려 봤습니다. 자, 종목 상담 오늘 한번 해봤고요. 계속 궁금한 종목 있으면 올려보시고요. 일단 녹화는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세일하고 있습니다. 33% 세일하고 있으니까요. 유료회원 가입에 대한 부분 궁금하시다면요. 화살표 방송 안내 가셔서 카페 링크 누르시면요.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닥터키였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